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DJ로 인사드리는 방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무려 1월 1일에 올라갔던 해피 뉴 이어 방송은 다들 잘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 방송에서 이미 여러 새해 인사가 오고 갔겠지만 이번 녹음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저희 당금과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아, 호응이 조금 약한데요? 와! 야! 해피 홀리데이! 우후! 네, 억텐 좋습니다.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부스 안에도 왠지 모르게 조금 더 몽글몽글한 것 같고 따뜻한 연말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지금 설레는 저랑 설레는 이 단어 조합이 대본이라서 읽었는 건데 안 어울리죠? 네. 아무튼 저와 함께 녹음을 하고 있는 패널분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청량한 박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이빨 요정 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락스타 티나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연말 오후 연말인 만큼 여러분들의 근황이 되게 궁금합니다. 다들 또 종강도 이제 막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들 뭘 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는지 티나부터 근황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종강과 동시에 바로 감기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집에만 콕 처박혀가지고 감기약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좀 제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져가지고 아,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방학 때 뭐 할까 계획을 좀 세워봤습니다.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세우신 게 없으신 건가요? 방학 때 일단 토익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알바를 좀 많이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아, 네, 아주 생산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네, 어제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네. 되게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네. 다행히도 괜찮아졌습니다. 아, 네. 그럼에도 녹음에 참여하신 열정 제가 높이 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치오도 말해볼까요? 저 근데 티나랑 너무 비슷해요. 저도 사실 방학 때 토익 따고 싶어가지고 네. 토익 준비를 해볼까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뭔가 그런 간단하진 않지만 자격증 하나쯤 따보는 것도 방학 때 되게 쉽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대학생의 방학 생활이란 게 큰 틀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외국어 맞아요. 준비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뭐 여행 준비하고. 네, 좋습니다. 박하는 어때요? 저는 올해 운동을 많이 못 해가지고. 네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자칭 헬짱이라고 불리거든요. 뭐죠? 헬스짱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약간 반 조롱의 의미는 아닌가요? 맞아요. 가기는 하는데 근육량이 네. 안 늘어가지고. 아, 네. 가는 게 어딘가요? 짝사랑이네요. 짝사랑. 네, 맞아요. 근육에 대한 짝사랑인데 안 늘어가지고 네. 올해 방학에는 또 다시 헬짱으로 네, 짱짱짱으로 가려고 합니다. 운동하려고요. 네, 좋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냥 말해보자면 저는 한동안 부산에 있다가 어제 막 서울에 올라왔고요. 부산에서 막 캠핑도 가고 막 놀러 가고 간만에 옛날 친구들도 보고 많이 놀았고 이제 또 저는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집을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네 좋습니다. 네, 다들 나름대로 잘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합니다. 근황 토크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문화살롱 녹음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당금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주제로 토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제가 되게 연말과 새해를 정리하고 또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문화살롱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대학생들의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문화생활 백과사전 문화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번 문화살롱의 주제는 다름 아닌 책입니다.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하자면 책, 독서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당금이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뭐 책 추천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토크를 해볼 겁니다. 일명 당금의 서재로 여러분들이 이 도서관의 사서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꼭 추천하고 싶었던 책 이야기들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주제 패널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 보이는데 다들 엄청난 독서광 맞으신가요? 호응이 좀 미약한데 제가 알기로는 다들 책을 가까이 하시고 사는 걸로 알아요. 아닌가요? 저는 책이랑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노력파네. 네, 그리고 저 사실 지금도 읽고 싶은 목록은 잔뜩 쌓여 있는데 그중에 그래요. 이제 네. 독파한 것들은 몇 개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아, 그거 죽을 때까지 얼마나 읽을까 싶은데 저도 진짜. 네, 좋습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네, 이런 반응들 좋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인데 다들 인생책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지 한번 들어볼까요? 또 좋아하는 작가님이 따로 계시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박하부터 이거 말해볼까요? 네, 저는 책은 종류 안 가리고 좀 읽는 편이라서 네. 다들 아시는 책은 추천을 안 하려고 해요. 뭐 제인 오스틴이라던가 에드거 앨런 포 같이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고전 소설. 네, 그런 책은 추천 안 하고. 근데 이 책도 유명하긴 해요. 뭐죠? 그 최진영 작가님이라고 네. 구의 증명 쓰신 분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읽은 책이에요. 네. 겨울방학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되게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짧게 짧게 단편 소설이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 저는 지하철 탈 일 있으면 이거 들고 가서 읽는 편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소설의 내용 같은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설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읽기 쉬운 겨울방학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저는 시를 좋아해요. 아~ 네, 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한 장씩 읽는 거를 좋아하는데 네. 저는 신달자 시인분이랑 김남조 시인분이랑 네. 그 원태연 시인분 다 유명하신 분들이긴 한데 네네. 찬이 모르는 것 같네요. 어떻게 알았죠? 찬이님 그 혹시 그 아세요? 그 뭐죠? 원을 그려봐. 원을 뺀 만큼 널 사랑을. 사실 저는 다 처음 듣는 이름이긴 했어요, 제가. 진짜요? 지금 되게 놀라시는데? 네. 네, 왜냐면 대가라고 불리는 분이요. 아, 대가를 몰라서. 아,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네,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네. 인생책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랑 소설들이었고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걸 이제 이어령님이 작고 하시기 한 달 전에 읽었는데 그래서 와 되게 멋진 어른이다 이런 어른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라고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책입니다. 되게 여러 분야를 좀 망라해서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티나님은 어떠세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또 굉장히 화제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적 배경을 같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책을 좀 가져와 봤는데 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네. 그게 5.18 사건? 네네 맞아요. 네네. 이게 되게 감정 표현이 되게 섬세하고 그리고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장마다 다 서술을 해놔서 네. 상황 묘사도 되게 사실적으로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를 사실은 뭐 아 막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가주의나 네. 이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오롯이 그 개인의 것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내 아들의 죽음 뭐 내 친구의 죽음 나의 오빠의 죽음 이런 식으로 다룬 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 네.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지금 제가 독서 노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네, 소개해 주면 좋습니다. 네,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네. 왔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추천하니까 반갑네요. 저도 한강 작가 되게 좋았거든요. 채식주의자, 뭐 히라보시간, 흰 이런 말씀하신 책도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이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 병에 네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좋죠. 네, 아무래도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면 내가 어딜 가든 항상 그곳이 뭔가 장례식인 것 같고 그런 정서를 잘 표현해낸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원래 재미있는 책이 약간 읽을 때 술술 넘어간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은 좋은 의미에서 책장이 좀 넘기기 힘들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앓으면서 네, 네. 책을 쓰신 그 티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저도.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치호님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저는 사실 두 분에 비해서 많이 대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좋아요. 가벼운 책들 위주로 들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그 학생 때 오히려 책을 많이 읽고 대학생 때는 책을 좀 많이 안 읽다가 최근에 약간 재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이제 재활이라면 네. 뇌를 재활하는 건가요? 네, 이제 책과의 관계를 다시 트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좀 가벼운 네. 책들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래 읽었던 것 중에 이미 유명하지만 좋았던 책은 그 정세랑 작가님 피프티 피플을 처음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왜냐면 일단은 짧아가지고 좀 짧게 짧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피프티 피플이라는 게 50명의 사람들 이야기를 담았다고 피프티 피플이래요, 제목이. 네. 그래서 지하철을 오고 가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네. 또 정세랑 작가님 특징이 약간 문장이 엄청 화려하다기보다 되게 담담하고 읽기가 쉬운 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저처럼 책 다시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 재활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네. 이 책을 읽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고 네. 푹 빠져서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찬이님한테도 약간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 이미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죠?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 잠시 소름 돋았는데 잠시만요. 저 파과 들고 추천했는데. 그래요? 진짜요? 겹치구나. 네. 왜냐면은 저도 나름 영화를 엄청 좋아하진 네. 않지만 좀 좋아하고 책을 읽을 때 좀 시각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정말 읽을 때 그냥 나의 상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다 갖춰져 있다고 와, 소름 생각해요. 돋았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책장을 넘기고 이제 문장을 볼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영화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상 매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과를 읽으면은 진짜 내 머릿속에서 막 영화를 만들면서 재밌게 읽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와 너무 재밌다 하면서 영화를 본다는 느낌으로 봤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영화과 입시를 볼 때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너 영화 말고 뭐 좋아해? 이럴 때 제가 저는 구병모 작가님 파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할머니 직업이 킬러예요. 근데 그 킬러인데 할머니가 중년의 남성에게 약간의 묘한 애틋함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거는 읽으면서 누구든지 한 명의 배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윤여정 씨, 윤여정 선생님. 네, 그런 내용인데 정말 영화적인 소설이고 또 그냥 소설 자체로도 되게 훌륭한 소설이라서 저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좋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저도 궁금해서 읽고 싶은 책들이 막 늘어나는 것 같고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청취자분들에게도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모두가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또 책을 고르라고 하면 도대체 뭐부터 읽지, 뭘 읽지 하는 난관에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나만의 책을 고르는 꿀팁 내지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거 같이 공유 한번 해봅시다. 치호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 사실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딱 그 이미 앞에서 말할 때부터 느끼셨겠지만 아직 독서광에 이르지는 못한 사람이라서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저만의 엄청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주변에 좀 많이 일단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약간 추천을 많이 받고 또 제가 독서 목록 만들 때는 일단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있거든요. 한국 소설을 좀 좋아해가지고 뭔가 번역되지 않은 그 작가가 직접 쓴 날 것의 문장을 읽고 싶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뭔가 끌리는 장르가 있으면 한국 소설이면 한국 소설 쳐서 저는 그냥 그 판매 리스트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계속 읽어요. 계속 읽다가 이제 끌리는 제목이 있으면 들어가서 살짝 줄거리 같은 거 슬쩍 보고 그러고 나서 읽고 싶은 책들 리스트를 쓰는 편이었거든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 끌리는 거부터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내가 SF가 좀 재밌네 아니면은 난 좀 스릴러 소설이 재밌네 이런 것들 취향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랑 되게 마인드가 겹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한국인이면 좀 한국 소설을 위주로 읽어야 된다 이 마인드거든요. 네, 겹치는 것 같습니다. 박하님 어때요? 저는 인터넷으로 책을 사는 걸 안 좋아해요. 그냥 딱 사야 되는 책이 있다 하면은 네. 그건 인터넷에서 사는데 직접 서점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서점에 가서 그 코너 있잖아요. 네. 소설 코너가 있고 무슨 코너가 있고 하면 그날 읽고 싶은 주제를 고른 다음에 네. 쭉 봐요. 그냥 그 꽂혀있는 책 쭉 보다가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제목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은 제목은 작가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압축시킨 한 줄짜리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 줄을 읽었을 때 내가 궁금하면 이 사람의 말을 되게 길게 풀어놓은 이 책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보고 고릅니다. 직접 제목을 보고 고르고 그게 아니면 표지 색깔. 표지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내 네. 취향이다. 그러면 그게 거의 출판사의 힘인데 표지는 네. 네.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 취향이 나랑 맞으면 글 취향도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겉모습 보고 그러고 나서 빼면 뒤에 추천글 있어요. 네, 추천서 있죠. 네, 추천서랑 그리고 앞에 작가의 말. 네, 네.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그것까지 다 읽고 나서 네. 삽니다. 저랑 비슷하게 또 책의 물성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티나님은 어때요? 저도 박하 언니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서점에 직접 방문해서 책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서점에 가면은 일단 제목이나 표지나 이런 걸 보고 관심이 가는 책이 있으면 그거를 딱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그냥 딱 펼쳐서 일단은 읽어봐요. 그리고 그게 좀 술술 읽히고 더 읽어보고 싶다 하면은 그 책을 그냥 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재미없는 책을 고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어려워도 고전이나 세계 유명 석학들이 쓴 책을 일부러 그런 거는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워도 다 읽고 나면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읽을 가치가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책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일부러라도 조금 유명한 고전 뭐 이방인이라던가 약간 이런 걸 읽어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살면서 이것조차 읽지 못하고 가면은 좀 아까울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드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썼길래 이렇게 유명했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읽어보는 것 같고 또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가 된 소설 이런 것들을 읽고 최근에 박찬욱 감독님이 드라마를 찍으셨는데 동조자라는 베트남전 그 관련된 소설을 이제 그걸로 드라마를 찍으셨어요. 로다주랑 같이 드라마를 찍으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원작 소설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어떤 점에 매혹이 되었을까 책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역으로 좀 따라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이번에 찍으신 영화가 원작 소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미키 세븐틴이라는 책도 사가지고 읽어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제 다른 관심사를 따라가지고 이게 책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좋은 정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매년 대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추천 리스트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몇몇 작품들은 계속 상위권을 지키고 있기도 한데 그렇다면 본인이 이런 리스트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뭘 추천하실 건가요? 간단한 이유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티나님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사실 추천 리스트대로 읽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고 저는 제가 읽고 싶어야 읽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좀 드리자면 저는 크게 문학이랑 비문학으로 나눠서 한 권씩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일단 문학은 그 에세이거든요. 네네. 허지용 작가의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유명하죠. 네, 그게 이제 허지용 작가가 암투병 이후에 맞아요.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읽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네. 이제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고 또 지금도 힘들 때 가끔씩 이렇게 꺼내보는 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긴 글도 아니고 어려운 글도 아니라서 네. 자투리 시간마다 읽기 좋아서 독서 습관을 좀 다시 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 책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비문학은 이게 사실 책이 절판이 됐어요. 너무 좋은 책인데. 네. 그 박민영이라는 분의 이즘이라는 책인데. 아, 네, 처음 들어봤네. 그 책의 어떤 내용이냐면 네. 철학 사조, 그 다음에 정치 책에 이런 거를 사전식으로 딱 정리해 놓은 다이제스트식 교양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에 되게 좋은 책이에요. 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절판이어가지고 아마 계속 이 중고책이 리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막 보면은 값이 엄청 뛰어서 거의 5만 원씩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래 가격은 만 원대 후반 이 정도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그럼 박하님은요? 저는 대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추천 리스트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많이 나와 있죠. 특히 그 서울대 필독성. 아시죠? 저도 방송 준비 전에 이걸 네. 쳐보고 왔어요. 네. 그거대로 읽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들이 있어서 그걸 좀 꼽아봤어요. 네. 삼국지. 전 삼국지가 명작이죠. 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맞아요. 데 있어서도 정말 맞아요. 좋은 말들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걸러야 할 인간상 다 나오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대학생이 네. 대학이라는 사회에 또 나왔지만 또 다른 사회로 나가기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삼국지는 그걸 다 담고 있거든요. 맞아. 세상 인생사를 담은 진짜 띵작이죠. 네. 그리고 삼국지는 제가 학과를 선택한 이유기도 해요. 오. 그 정도로 좋아해서 네. 삼국지 추천드리고 여담이지만 최애 인물이 누군가요? 저는 주유를 좋아합니다. 아, 주유 인물. 네. 아, 저는 그래 상남자 관우파여가지고. 아, 정말요? 네. 그거 바둑 두면서 어깨 수술 마취 안 하고 하는 거 보고 반했어요. 저. 하다가 했죠 그 수술. 맞아요. 와, 그거 진짜 저 같은 하남자였으면 아, 발을 했을 건데. 알파메일이네요. 네, 진짜. 알파메일이 정점이죠, 진짜. 아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중국식 허풍과 약간 알파메일이 합쳐져가지고 진짜 괴인이 탄생한 그런 케이스 같고요. 네, 맞아요.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네. 그 흐름이 되게 탄탄해요. 빈틈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재밌고 방학 때 보시길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서울대 필독서에 항상 들어가 있는 총균세 하고 아, 이기정 유전자 그거 책장에 꽂아만 두기만 해도 약간 폼이 산다는 그쵸. 네, 총균세 엄청 크게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총균세라는 이 제목과 같이 총과 균이랑 쇠가 인간의 삶에서 어떠한 그 로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네. 돌아가는 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삼국지와 총균세는 아. 필수 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되게 스탠다드하지만 네 진짜 좋은 추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치호님 추천해볼까요? 아 네. 저 근데 네. 그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뭐라고 하면 이상한데 네. 이렇게 앞에서 곧바로 이 삼국지 총균세 이거 추천받은 적은 진짜 처음이라서 진짜요?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네요. 네. 진짜요? 네, 저 맨날 그 추천 목록에 삼국지 있는 거 보고도 항상 무시했거든요. 아니 꼭 읽어봐야 돼. 안 읽어보셨어요, 근데? 저 안 읽어봤어요. 삼국지는 아. 대작이에요. 왜 영화로 나오고 게임으로 나오고 만화로 나오고. 근데 만화책으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삼국지. 네, 근데 그걸 보고 나면 네. 책을 읽어야죠. 아. 궁금하니까 자세한 내용 네. 모르니까. 아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떨뜨름한. 네. 아 저도 한번 처음으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추천합니다. 아 좋아요. 저는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 김초엽 작가님 이미 유명하시지만 이분 책들 조금 추천하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그 김초엽 작가님 제일 유명했던 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그 네 맞아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도 있는데 그거를 읽기 전에 다른 책으로 먼저 이분을 알게 됐거든요. 네. 제가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선물 받아서 읽었는데 이거는 소설은 아니고 약간 사회도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에세이 계열에 가까운 책인데 김초엽 작가님이랑 김원영 작가님 두 분이 같이 쓰신 책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제목만 들으면 무슨 내용이지? 사이보그가 된다고? 사실 이런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약간 장애에 관한 책이에요. 요즘 근데
사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널리 퍼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게 되게 절실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좀 대학생 때는 좀 내가 처해 있지 않은 상황에 처한 나와는 또 다른 삶을 조금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초엽 작가님의 그 유명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책도 사실 SF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네. 뭐 기술의 발달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다고 생각하는 기술 발전에도 아, 어두운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나는 어쩌면 수혜를 입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뭔가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끼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이 항상 이런 시선을 조금 담아서 쓰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 하나 골라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또 요즘 엄청나게 다작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 책을 열심히 많이 내셔가지고 뭔가 끌리는 소설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덧붙여보자면 저는 일단 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유명하면서도 재밌는 책,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뭐 노르웨이 숲이나 뭐 해변의 카프카 같은 거 그런 건 재밌으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 뭔가 스스로도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책장도 술술 잘 넘어가고 재밌고 또 그렇게 읽다 보면 하나 두 권 더 읽게 되고 이렇게 진입장벽을 낮춰서 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라카미 하루키나 김영하 씨 국내에는 이렇게 유명한 작가님 책들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파친코라는 책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최근에 이민호 씨 주연으로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을 굳이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최근 들어서 예술 각종 분야에서 뭐 엔터테이너든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60년대 말 즈음부터 미국이 그 아시아계 이민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시아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지금 자라서 기성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더 왕성해질 거예요. 아시아계 그 미국인 분들이. 그중에는 당연히 한국계 미국인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동세대 사람들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역사를 조금 우리도 좀 가늠을 하고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했고요. 또 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고 또 드라마틱하고 유명하고 또 이게 베스트셀러거든요. 이거 책의 작가님도 한국계 미국인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잘 받아 적으셨나요? 네, 저희 패널들이 추천한 책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꽤 도움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대한 토크도 뭔가 개개인의 개성이 너무 잘 드러나서 재밌는 녹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또 새해인 만큼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딱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책 속의 한 구절을 준비해달라고 저희가 대본에서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거 한 번씩 들어보면서 이번 방송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박하부터. 네, 저는 아까 삼국지 추천드렸기 때문에 네. 삼국지의 최후의 승자 조조의 말을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어 원어로 해주시나요? 한국어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워시오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장수가 패전 몇 번 안 하고 어떻게 승전하는 법을 알겠는가? 이 세상에 백전백승하는 장수는 없다. 패해도 굴하지 않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야. 라고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한 뒤에 말을 했거든요. 결국에 삼국지의 최후의 승자는 스포인가요? 혹시 이게? 스포라고 하기는 그렇죠. 너무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최근 개봉한 노량에서 이순신 죽는다 이게 스포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엔 조조가 몇 번 패하는지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해에는 지난해에 있던 미련이나 실수들에 굴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치효님 다음은?
저는 아까 앞에서 파과 이야기하면서 언급했던 구병모 작가님 책을 들고 왔는데요. 네. 엄청 유명한 책은 아닌 것 같은데 한 스푼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이 제목의 의미가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이 세제 한 스푼이 물에 촥 녹는 시간만큼 얼마나 짧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시간이 흰 도화지에 찍은 검은 점한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그 점이 퇴락하여 지워지기 전에 사람은 살아있는 나날들 동안 힘껏 분노하거나 사랑하는 한편 절망 속에서도 열망을 잊지 않으며 끝없이 무언가를 간구하고 기원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것이 바로 어느 날 물속에 떨어져 녹아내리던 푸른 세제 한 스푼이 그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이 참 짧고 요즘 저도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 또 고통 속에서도 항상 뭐 기원하고 간구하고 열망하는 삶을 청취자 여러분도 사시길 바라면서 요한 구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다. 되게 감상적이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티나님이 해볼까요? 저는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선에 있는 글을 가지고 왔는데, 그 죄와 고통, 희망, 그리고 진정한 길에 대한 성찰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좀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손이 돌을 쥐듯이 굳게, 그러나 손은 힘을 준 만큼 돌을 더 멀리 던지기 위해서만 굳게 진다. 그러나 저 멀리로도 길은 이어진다. 라는 구절인데,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새해라고 하면, 이제, 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지난해보다 더잘살 거야, 라는 좀 힘이 바짝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음 해에도 마지막에 힘이 풀려서, 또 실망스러운 한 해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해라고 너무 과도하게 힘주지 말자. 그리고 올해만 살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의 세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프란츠 카프카가 말했듯이 저 멀리로도 길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돌이라는 게 욕심, 목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돌을 내가 던질 수도 있지만 이 돌이 너무 크고 무거우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직접 굴려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그런 조급함을 버리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좀 내가 할수 있는 게 뭔가를 침착하게 생각해보고 그걸 대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준비드렸는데 다들 너무 의미 있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저도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소개해드리자면, 근데 저는 되게 가볍습니다. 어쩌면 첫 문장 중에 역대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걸 하나 들고 왔는데요. 가하바트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첫 문장이 엄청 유명해요. 들려드릴게요.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에 밑바닥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눈의 고장으로 진입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소설인데, 저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아직도 서울살이를 하면서 눈이 내리면 막 아이처럼 설레요. 네, 그리고 이 책도 막 그런 설레임을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밤에 밑바닥이 하얘졌다 이 표현을 보는 순간 기차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 어두컴컴한 그 분위기와 밤과 눈이라는 하얘졌다라는 게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이렇게 붙으면서 너무 어떤 의미인지, 그 눈이 내 눈으로 뒤덮인 고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너무 잘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구절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한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남는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기억나진 않는 어떤 문장이, 어떤 이야기가 선택 앞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느낌. 내가 내리는 거의 모든 선택의 근거엔 내가 지금껏 읽은 책이 있다는 믿음. 이번 한 해에도 여러분들을 붙들 여러 문장과 기억들이 곳곳에서 마법처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길. 또 저희 당금에서 진심을 다해 전해드리는 이런 목소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이 모든 진심들을 가득 담아 보내며 이번 당금의 서재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을 듣고 DJ 찬이, 패널의 박하, 지호, 티나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잘 마무리하시고요.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월요일 연불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